유아인 뉴스 코멘터리의 인기 코너죠. 정치 풍자 토크. 남태우 윤세은의 상을 드립니다. 남태우 배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누구세요? 뭐 안경을 오늘 좀 네. 예쁘게 됐습니까? 이제 또 내일 되면 또 집회도 있고. 아. 그래서 약간 그 일종의 네. 집회 복장이라 그럴까요? 아, 그래요? 약간 또 이렇게 또 국회로 나오면 뭐 국정원에서 나온 줄 알겠다. 약간 이제 전국민 함께 검찰에서 나온 줄 알고 잘못하면 맞는 거 아니야? 계란말이 계란 맞고 그런 거. 검찰도 함께 한다. 경찰도 뭐 이런 느낌. 양심적인 검찰.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뉴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미국과도 또 연관이 있다. 네. 뭐 그런 이미지를 좀 드려볼까 네. 생각해서 또 뉴스 코멘터리에서 네. 보면 대부분 또 깔끔하게 정장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활동복으로 한번 예. 활동하셔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은 내일 부스를 차릴 생각입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 우리 직원들 같이 해서 예. 시청역 아니 작전도 짜고 아 7번 출구 거기 아니야 장소는 이제 거기 사는 너무 많잖아. 내일 많냐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수십만은 네. 뭐 수십만은 너무 확장적일 거고 100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00만 나오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탄핵 때 그 네. 숫자라고 봐야 돼요. 아 그때도 없어. 보면은 막 밀려갔잖아요. 얼얼얼 그냥 그렇죠. 그게 이제 뭐 그쪽에 그냥 아주 오래됐지만 예전에 이제 35년 전이겠네요. 87년 6월 항쟁. 아~ 뭐 그때도 뭐 이런 100만 맞아, 뭐 맞아. 예, 이한열 열사 이럴 때 이제 그런 정도의 인파라고 한다면 그건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여튼 뭐 예. 지켜봐야죠. 우리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또는 우리가 뭐 산술적으로 계량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저희가 좀 제가 또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예. 그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신. 저는 부득이하게 나오시지 못해갖고 하여튼 뭐 그 웬만하면 안 나오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 나오실 분이 열심히 방송하시는 네. 분인데 그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립니다. 예. 저도 뭐 아버님이 많이 아프신데 아 대구에서 예예 예. 그렇죠. 근데 아 참 예. 집안에 좀 아프신 분들이 안 계신 건데 예, 예. 지금 자. 뭐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프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네. 좀 전에 그 김봉신 여론조사 대표 네.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90% 안보에 대한 불안도 70% 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활과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은 네. 가장 핵심적인 거죠.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실제적인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지. 네. 사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또 상을 드리려고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임세훈 소장님이 좀 뭐 안타까운 일을 좀 겪으신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 상을 드립니다라고 우리 남태우 배우님 계시니까 또 우리 열심히 해야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네. 제가 두 배로 열심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예. 첫 번째 상부터 우리 들어갈까요? 네, 예. 준비 됐습니까? 첫 번째 상 뭔가요? 어여 야 여기야. 잘못 구했어. 아이 참. 아 이분 저번에 상 한번 받았어요. 안 받았어. 어우, 최초 수상이군요. 사실 이분이 언젠가는 상을 한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에 드디어 받으셨습니다. 아 예. 무슨 상이에요? 친일 반미상. 친일 반미상? 예. 굉장히 이게 아마 거의 유례가 없는 한 번도 이 상을 수상한 분이 없죠. 친일 반미상? 예. 헷갈리네 이게. 헷갈리죠. 친일 친미상도 아니고 예. 친일 반미상? 이게 상 자체가 생소합니다. 예. 지금 뭐 영화계에서는 청룡상 지금 뭐 후보 뽑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가셨어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출연한 영화가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그럼 그때 우리 저 꽃다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녀의 가족은 잘못이 없어라는 독립 장편 영화 가족을 다루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상호 기자가 만든 전투왕이라는 전두환을 다뤘던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제가 실존 인물로 근데 이제 사실은 청룡영화상은 그 시기에 개봉한 모든 영화를 후보로 보기 때문에 한 100편 정도 예. 그래서 후보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표를 직접 저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표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남자 주연상, 조연상, 신인상 전부 제 거 다 투표했어요. 저런 건 없어요? 예. 지나가는 상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단역상은 없고. 단역상 그래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청룡영화상 네. 들어가셔서 그녀의 가족은 잘못이 없어.
그 작품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투왕에는 이제 제가 주연급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남태호를 다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어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네. 대무가 저희 개봉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에서도 한번 알렸거든요. 예. 거기 지금 수화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오해도 있고 네. 뭐 무당이니까 천공 네. 건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절한 소명과 네. 또 봐주십사 하는 애틋한 내용을 제가 또 서울의 소리에 특별 방송했기 때문에 네, 그 영화도 많이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상을 드립니다. 코너인데 뭐 예, 아니 제가 아니 자기장 말하는 제가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지석 얘기 좀 합시다. 왜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 보수로 지칭되는 수구 세력들은 역대 친일과 친미는 세트 메뉴였습니다. 아, 그렇지. 친일, 친미가 세트. 예. 일제강점기, 미군정 이렇게 쭉 거치면서 사실 친일파가 친미파되고 예.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 예. 정진석 의원은 최근 뭐 아시다시피 친일 쪽으로는 아무 혁혁한 전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뭐 조선이 일본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다. 일본이 언제 침략했느냐. 뭐 이런 식에까지 해서 자민당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사고다. 자민당에서도 진짜 깜짝 놀랄 줄. 우리가 가긴 갔는데 우리 안 갔나 했는데 안 했나? 안 갔나? 자 모르겠네. 아니 나도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이렇게. 왜냐하면 아베도 돌아가셨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시당 나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안보 위기와 관련된 겁니다. 핵 무장을 하자, 전술핵도 필요하다 등등의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계속 하더라고 있어요. 예, 뭐냐? 우크라이나 꼴을 봐라. 핵 무장을 없애니까 푸틴이 날라오고 이렇게 해서 저 꼴이 낫지 않았냐.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네. 왜 반미냐? 미국은 일관되게 주한미 대사부터 해서 백악관까지 하지 않아요. 해가 안 된다.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너 왜 자꾸만 그래? 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우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그럼 미국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미국 주한미 대사가 예. 하지 마 그런 얘기 위험한 얘기야. 그렇지. 한반도 쪽에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하기 때문에 하지 마. 곤란해.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 일본은 또 어때? 그렇지.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잘 얘기 여러 가지 하고 있어. 그 속도 모르고 왜 자꾸 나서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친일 반미상을 했구나. 네. 굉장히 독특한. 근데 이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네.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비상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죠. 예. 네, 한반도에. 근데 이제 이분이 수상하게 되는 과정에 사실은 후보군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영화상도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의원도 있었고요. 아, 홍준표 시장도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 쟁쟁한 후보들 중에서 이분이 된 거예요. 왜냐? 왜냐? 김기현 의원은 여성도 군사훈련 해야 된다를 쓱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NPT 핵확산 금지조약 그것도 치워봐라 나가자. 뭐 그게 뭐 원래부터 중강제적인 건데 왜 자기들은 핵무장하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거야? 라면서 세게 나갔어요. 사실.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 찾자고 할 때 안 하던 사람들이 세게 나가고 홍준표 시장도 뭐 NPT 나가도 돼 전술이 필요하지 핵무장 우리도 해야 돼 북한 저러는데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노미네이터가 됐어요. 됐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은 심사위원장이 우리 남태우 배우였었네. 저하고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심사를 했죠. 임재우 소장님하고. 네. 근데 보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반미 지수에 있어서는 꽤 높아요. 사실 NPT 탈퇴까지 나갔으니까 김기현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이 이 정진석이 NPT 탈퇴까지는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서 반미 지수는 이분들 더 높아. 근데 친일 지수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받는 바람에 평균을 친일 반미 이렇게 해보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수상하는 게 맞다. 이게 굉장히 그 내부의 치열한 경합이 경합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뉴욕 입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진보 세력은 전시작전권 회수도 필요하지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대화를 풀 생각을 갖고 있다. 네. 얘기처럼 무식하고 무모한 그런 전술을 배치하자 이런 발상을 하지 않는다. 이 양반이 무슨 어록도 있어요? 어록도 관계했어요? 어록도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보면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사실 또 약간 뿌리도 조금 있었어요. 성동고 출신인데 그때 재학 시절 학생회장을 했어요.
학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나름대로 또 지미 카터가 청와대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학생회장이 아니라 학도호흡단장. 학도호흡단장이죠. 그 시대 같으면 청와대를 도청했을 때. 도청했을 때. 학생 인솔에서 신당동 로터리 그 떡볶이 그쪽으로 가서 반미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그 이건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반미주의자네 그러면 희한하다. 분. 아 진짜 그 팩트예요? 네, 이거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반미에서 친미로 위장했다가 지금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본인이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반미를 하고 있는. 물어보면 분명히 난 친미야 이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잖아요. 행동이 친미가 아니잖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미상이라는 유래가 앞으로도 많지 않을 아마 그 독특한 부분이 아닌가. 요런 사항은 뉴스 코멘터리 외에서는 이런 사항은 아마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상 보도록 할까요?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치우세요. 아유, 제 뒤에 있었다 어떻게? 항상 뒤에 있더라고요. 항상 내 뒤에 예. 있어요. 아유, 이제 치우세요. 두 번째 상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뒤에 반미주의자 있다. 이렇게 보네요. 누구야?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어디서 나온 사람 아니야? 나온 사람이야. 아 그래요. 어제 나왔죠 여기도. 네, 감옥에 있다가. 예. 네. 아, 어제 나오고 방송에도 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아 방송은 아직 언급 안 됐겠네. 아 인터뷰는 안 했어. 아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그 한 마디만 했대요. 아 계속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상 폴 무슨 상이요? 폴리바겐세일상? 예, 폴리바겐세일상. 이게 뭐예요? 이거 아시다시피 교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폴리바겐닝. 네. 폴리바겐닝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이게 이제 범죄자가 더 큰 범죄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형을 좀 깎아주는 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절도범을 잡혔어. 네. 그런데 뭐 마약거래 현장을 봤단 말이야. 목격자고. 네, 네, 네. 그러면 검찰에서 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마약단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데 당신 죄가 이 절도죄인데 이거 얘기하면 감경해줄게. 얘기해서 6개월 실형 정도 받을 걸 만약에 마약단을 근거하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근거를 했어. 그러면 공익적 가치로 보면 더 큰 걸 실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뷰를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왜 없느냐? 왜 없냐? 검찰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간첩으로 제조하는 유성씨라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한테 이런 권력을 줬다가 마음대로 이 게리맨더링 할 겁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 그건 곤란하다. 네. 근데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사소한 작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는 큰 범죄를 막는 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타협과 협상을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은재 의원식에 얘기하면 네, 네. 형량을 이렇게 쇼부를 친 것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분이 뭐 일어를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저 누구죠 서영근 최고위 인터뷰했는데 네. 서 최고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여성분, 예. 여성분이 동거녀가 아 예, 동거녀 검사실에 왔다 이게 확인이 됐다. 네, 예, 그 검찰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는 그 원래 정치자금법으로 뇌물죄로 하게 되면 형이 몇십 년 된다. 30년 된다. 뭐 이런 등등까지. 근데 나오죠. 그것이 정치자금으로 가게 되면 예. 그 형량이 되게 대폭 줄어든다.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유동규가 검찰하고 검찰이 그런 걸 회유한 거 아니냐. 아. 그런 의혹이 지금 짓죠. 그래서 아니 민주당이 최고위원이 한 얘기예요. 네. 우리 언론에 나와서.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작 가능성이 이제 심각한 것 그렇죠. 의혹이 크다. 크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고 네. 이 뇌물죄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네. 정치자금법만 아시다시피 뭐 벌금 뭐 그래서 피선거권 박탈 이 정도로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잘해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거였고 그래서 또 검찰이 또 항상 그 마의 네, 네. 마의 금액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항상 90만 원, 뭐 99만 원, 뭐 이렇게 자기들도 이렇게 술 마실 때 99만 원 n분의 1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99만 원 받으면 지장이 없어요. 저 출마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검찰이 예를 들어 뭐 한 200만 원 좀 때리면 뭐 판사가 한 99만 원 때리고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 박연희가 하란 모양이야 그 안에서. 그렇죠. 그건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유동규 본부장을 풀리 박에는 한국에 없으니 검찰이 유동규 씨에게 풀리 박엔 세일 해준 거 아니냐 형량을 그래서 이 의혹을 짙어서 풀리 박엔 세일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배우님 그 저 뭐야 제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네. 뭐 그 건달 영화 네, 많이 보면은 검사가 그 자리에서 야 너 이거 이거 빼줄게 이거 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많이 하죠. 예 많이 하죠. 실제로. 근데 대부분 그래놓고 그렇게 잘 안 해주죠. 다 씌워버려요. 잡아가고 야 이거 이게 몇 년 이상이야 정해져 있어 그러면서 다시 예,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뭐 그 이 형량 대폭 강경할 수 없지만 흔히 하는 말로 정상 참작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반성하고 있고 정상을 참작해서 이런 뭘 했다. 특히 들었다. 마약 사범이 그렇다고 해요. 아. 마약 사범은 혼자 하는 경우가 대단히 희박하기 때문에 왜냐면 구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고 그러다 보면 신나서 한 3명만 불면 어떻게 해줄게 했는데 기분 좋아서 10명 분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네. 유타를 맞아서 대거 근거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관계되셨던 적은 없고요. 저는 뭐 관계된 게 없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들으신 거죠. 예, 네, 그렇죠. 저는 뭐 잘 알아요 그렇게. 아니 그거는 검찰에 흔히 있는 아니 많은 변호사들이 아니, 대본에 많이 나오죠. 네. 대본에. 아니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한 두 명만 불면 감경된다 어느 정도 정상 참작. 그리고 영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실제로도 그렇대요. 그런데 이제 10명 불어버렸어. 신나가지고 다 부르고 다 불었는데 그리고 또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만 잡혀가면 좀 기분 나쁘잖아. 그렇지. 누구 했는 건 알아. 옆에도 또 생각나. 안 불기가 그래. 그럼 다 불어버려. 그래서 검찰이 그런 효과를 노리기도 하죠. 유동규 씨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요. 또 불려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불려가고. 불려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검찰에 가게 되면 여러 형태로 겁박을 주기 때문에 압박감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립돼 있잖아요. 그렇지. 다 나를 버렸을 거야. 아, 나 여기 있다가 진짜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 수사 담당자가 검찰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아니야.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가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나 뭐 촛불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될 거야. 거기에 내가 촛불처럼 내가 타올라서 미랄이 될 거야. 이런 것이면 확신이나 소신을 가질 수 있지만 본인의 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위축되죠. 거기에 급박하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 김용 정도만 어떻게 좀 그래. 세팅해주면 그래. 야, 우리가 실력이 정진상에는 우리가 내려고 한다. 이 세 명 어떻게 되겠냐. 나라를 위해 큰일 한 거야 이 사람 외국자세. 그런가? 그렇게 되잖아요. 30년만 고민은 되고 나 그럼 이재명이 들어가 이제 김용까지만 네. 불면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기는 게 8억을 얘기하면서 대선 자금이라고 단언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제로 뭐 몇 억을 수수해서 개인 비리가 되거나 흘러 들어왔는데 뭐 이쪽에서 내부에서 몰랐다거나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수구 세력이 늘 했던 꼬리 자르기. 여긴 꼬리 자르기가 아니더라도 개인 비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이 뭐 사고를 좀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아예 대선 자금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전국에 뭐 굉장히 그 파란을 일으키고 또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한. 사실 군사정권에서도 야당을 압수수색은 잘 안 하거든요. 전두환 박정희 때도 쉽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국민 여파가 커져요. 굉장히 감당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 이쪽은 생각에는 뭐 이쪽은 진짜 어제 누구지? 안진걸 소장이 나와 검 무슨 네. 대가리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네. 야 진짜 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사고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검찰 정권 또는 검찰 이 사람들의 이 뭐라 그럴까 이 브레이브함이 네.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권력이 많을까요? 수사 많이 받아보셨을까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사실 워낙 뭐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늘 검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왜요? 국민된 노리로서 권력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아, 예, 가르쳐주고 네, 그리고 판사분한테도 재판을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의 이 심판이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바란다. 김구 선생 같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구 선생 같이 제가 그렇게 했죠. 그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 상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재판장께서 오늘 이 후일의 역사가 기억할 테니까 오늘의 이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치욕적인 판결과 그런 권력에 빌붙은 네. 그런 뭐 판사로 남아서 사법부에 오점이 되지 않기를 나는 기원한다. 이렇게 막 했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검사한테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건 잡혀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명단에 오르니까. 명단에 오르니까. 명단에 오르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윤석열 정권이 생겼다. 네.
들어가셨어. 검찰한테 검찰이 네. 조사받는다고 뭐라고 얘기하실 검찰? 일단은 이제 힘 대 힘의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일단 내일 촛불 집회 동향을 좀 보고. 보고. 예, 이쪽이 뭐 한 100만 이렇게 되면 뭐 검찰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 탱크로 온 사람들도 나갔는데 객들이 다 사법 서사에 불과한 자들이 이렇게 다 하고 한 10만 정도 모이면 플리바겐이 거기가 조금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러면서 좀 예, 협상을 하면서 추이를 보는 세력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는 몇십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모르고 제가 일방적으로 날뛰면 저한테 큰 화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좀 하지 않을까. 내일 얼마나 모일 것 같으세요? 아, 그걸 저희가 시사 노예 요청했을 때 했는데 제가 처음에 1, 20만 얘기했었거든요. 그건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검찰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뭘. 검찰이 내일 촛불 집회 많이 모이십사 모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사까지 막 털고 김용씨 잡아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검찰과 검찰에 대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좀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쪽 지지자들 여성 지지자들은 다 나갈 텐데. 네. 과연 좀 약간 소극적 지지자. 네, 있죠. 아니면 이 윤석열 정권을 진짜 미워하고 혐오하지만. 네. 그러나 그 농도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아직 망설이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많죠, 많죠. 그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정권 지지율이 20% 뭐 잘해야 후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70% 이상이 다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이 정권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업무 처리에 있어서 형편없고 이것에 대한 그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죠. 압도적이요 지금 사실상. 네. 그러면 늘 말씀하시다시피 네. 임계점에 달라야 돼요. 물이 끓어야 되잖아요. 물 끓기 전까지는 선각자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내부에 많았지 않습니까? 아, 6개월도 안 됐는데 탄핵 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이제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지죠. 그게 불과 한두 달입니다. 맞아요. 그럼 또 한두 달이 지나면 많은 분들이 나오겠죠? 그럼 또 한두 달이 지났을 때는 아, 이제는 행동해야 될 것. 그래서 10%, 20%, 그게 40%, 50% 되면 이 정권 입장에서도 아우 미안해요. 자진 퇴진할게요. 라든지 뭐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많기 때문에 네. 내일 뭐 나가서 발언하실 거예요? 발언 신청할 때 그거 고른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거기 뽑히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많은 분들 아, 우리 뉴스 코멘터리 그 저걸로 해서 네. 남태우 의원님 연단에 네. 올라가셔서 아. 그럼 수사 조사받겠구나. 검찰 조사. 오늘 바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언젠가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아까 김봉신 전문가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면서 내가 나가야 될 때라는 판단을 지지율에 따라 한번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아이, 뭐 용기겠습니까? 이거 뭐 국민들 도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우리 뉴스 코멘터리에 상을 드립니다. 아, 예.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요? 예, 누굽니까? 비상식 최고봉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네. 어이구. 아, 이거. 오. 아, 국회에서 자주 보신 분이네. 예. 아, 오늘 그래도 최초 국회의원이네요. 예? 오늘 아, 수상자 중에 예, 예, 예. 국회의원들도 수상은 또 한 분 하기 마련인데. 정준석이도 국회의원이에요? 지금도 국회의원입니까? 아, 비대위원장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 두 분 다 하는군요. 요분은 이제 또 비례잖아, 비례. 비례, 여긴 비례. 유일한 비례. 저기는 공주. 그렇지. 공주 우금치 전투를 보고 자랐다는 거야, 자기가. 우금치 전투를 자. 보고 자란 친일파 집안의 반미주의자죠.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합니다. 조수진 씨는 왜 비상식 최고봉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 한마디 한 모양이죠, 있습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 촛불 집회 시민들이. 네. 과연 상식을 가진 국민들입니까? 이런 말을 했죠. 아니 뭐 정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니 명백한 불법도 없는데 정말 그런 얘기 마구잡이로 집회를 하고 정말 얘기 이런 사람들이 상식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의 75%를 적으로 돌리는 차라리 네. 촛불 집회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네. 이해를 네. 하고 저희가 정치를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운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가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에 직언을 하겠습니다. 충언을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흡하지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야당 탄압에서 돕고 조수진 의원이 여기 기름 붓고 거기 간 사람이 상식 있어?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막말이죠 이거. 그래서 비상식 최고봉상이 최고봉상을 받게 됐습니다. 쉽게 이것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말이죠. 조수진 의원은 네. 진짜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하죠. 상식밖에 그 워딩이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많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특히 채널이 많이 나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거든. 그렇죠. 원래 채널이 많이 나가. 국민일보로 갔다가 국민일보에서 맞아. 몇 년 있다가 동아일보로 가요. 어떻게 알았어 그걸? 그 정도는 알죠. 아, 뉴스 코멘탈인데 아, 알았어. 언론인 과거 정도는 알죠. 그러다가 조선일보에 최은희 여기자상을 탑니다. 그래서 풀코스도 옵니다. 풀코스. 그래서 조중동의 DNA를 다 집어넣은 이렇게. 네. 그래서 중앙 걸 좀 못 받았는데 그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뉴스 코멘트리상 받았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분 이제 거의 뭐 휩쓸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분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오래 있었고 논설위원까지 했기 때문에 채널A에서 많이 활약을 했다. 한두 개 한 게 아닙니다. 네. 일단 발언보다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상식 최고봉을 상을 드리면서 이 사람의 이분의 발 자취를 보면 제일 웃겨요. 네. 불과 7개월 만에 18억에서 재산이 30억이 되는 정말요? 12억이 늘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능가하는 대기적을 일으킨 분입니다. 재벌도 아닌데 12억이 몇 달 만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얘기하셨지만 검찰에서 선거자금법 선거법 위반으로 재산신고 누락했지 않습니까? 아 맞아. 그거 12억. 12억이 갑자기 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싹 뺐었구나. 뺐죠. 지금 뭔 캥기는 게 있었던 모양이 이게 큰 죄가 아닙니까 이게? 이런데 검찰이 그래도 150만 원을 구형을 내렸습니다. 150만 원. 아시다시피 100만 원 넘으면 피선거 아웃되죠. 완전히. 그래서 우리 판사님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판사님들이 굉장히 정치적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한 80만 원 정도에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그래놓고 나중에 재산이 누락됐는데 잘 몰랐네요. 12억이 빠진 걸 모른다고요? 가능합니까? 지금 대선 자금 유동규 씨가 김용 씨에게 줬다고 하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 부위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금액도 8억이에요. 이 12억이 개인이면 엄청나게 그 대선 자금보다 커요. 따지고 보면 흘러 들어간 돈으로. 선거법 위반에 원래 굉장히 중형을 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80만 원 받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언을 또 막 던집니다. 이래서 비상식 최고봉 상을 저희가 드린 것인데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개가 네. 아니라 뭐 고민정 의원한테는 무슨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전에 이 충청도 맹주였죠. 이왕구 그리고 성완종. 성완종 이분은 웃겨요. 이분도 이제 여러 자금을 대고 이러다가 나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생 성일종 거기서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님이 억울하게 가게 된 큰 그거였는데 그렇잖아요. 나 저 김기춘한테 줬다 그랬나? 허태열이 뭐 이렇게 나 돈 다 줬다 얘기했잖아요. 억울하다 이러고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송환용 의원 정책위원장하고 뭐하고 이렇게 성일종이 그렇죠. 그 송환종은 죽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여러 차례 이 두 사람 212여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네. 이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궁합을 맞춰봅니다. 채널A에서 그 약간 그 우리 김건희 여사님의 박사 유지 논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논문에도 보면 그렇지. 궁합 뭐 대머리는 뭐가 좋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또 이쪽으로는 또 이렇게 많이 맞아 떨어진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굉장히 민망해진 사례가 한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80만 원 벌금, 예. 자기의 어떤 기적.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에서는 센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주 센 말했습니다. 조선 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산권력의 힘을 얻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라. 고민정 당신은 후궁이란 얘기야? 이 문재인 정권의 후궁이다. 어떻게? 그보다 더하다. 그 거기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대접을 받고 있는데 겸손하시오. 자기는 뭐야? 막말했죠. 자기는 됐어요. 됐어요. 자기는 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인가요? 이게 바뀌었나 모르겠어요. 미래한국당의 비례 5번 아닙니까? 5번. 위성정당으로 됐어요. 위성정당의 비례 5번으로 된 사람이죠. 그것도 동아일보 백으로 들어간 건가? 조중동 그렇죠. 조중동 백으로 들어간 거겠지. 사실은 이제 1번이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5번이 안 됐으면 예. 이분이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를 뿐입니다. 나 원래 1번인데 왜 5번으로 돌렸냐고 섭섭하다고 까발린다고. 다행히 됐기 때문에 내 뒤엔 동아일보가 있어.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예, 참은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 또 얘기한 것 같아요. 곽상도 얘기? 예, 곽상도 의원 제명안이 당에서 논의가 되죠. 아이 곤란하다. 50억 이게 안 된다. 네. 우리가 봐도 민망하니 손절하자. 당에서 논의를 하니까 딱 멋진 얘기합니다. 전두환도 이런 얘기 안 했다. 아니 아들 퇴직금 이후로 아버지 의원직 사태가 정당하냐? 근데 이제 전 국민이 보고 있고 검찰도 다 보고 있는 게 그게 아들 퇴직금이 아니라 아버지가 화천대유축으로 받기로 한 것을 누차 왜 빨리 안 주냐고 전화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우회상장식으로 돌려서 받은 것이라는 게 명백해져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들 퇴직금인데 아버지 우회직 사태가 웬 말이냐 이런 막말을 했죠. 그래서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일 센 거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아는 못 봤네요. 2021년 작년입니다. 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염색을 했었죠. 염색했었죠. 예, 흰머리에서 조금 맞아요. 염색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변신하는 것은 무죄라고 하지만은 이건 포르노 배우가 순정파 배우로 둔갑하려는 거다. 이거 막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어이가 없다. 굉장히 센. 고민정원한테 후궁이라고 그러고. 후궁이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포르노 배우. 포르노 배우고. 예. 근데 왜 순정파 배우로 바꾸냐? 이 정도 했으면 비상식의 최고봉이다. 진짜 비상식. 근데 이제 몰상식이네, 몰상식. 비상식, 몰상식 섞은 건데요. 지금 봤을 때 이 모든 여타의 발언들을 합쳐서 이 모든 엑기스들을 모아서 가장 센 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네. 촛불 집회에 나간 시민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한 발언이 가장 국민을 아예 그냥 그렇게 본 거죠. 그 얼마 전에 그 광주대학의 명예 교수죠. 은홍 네. 교수가 저희 나오셨었는데 제가 국민의힘 정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네. 정치 쓰레기 집합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께서 네. 민주당도 호평한 건 아닙니다만은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국회의원 받진 달고 말이죠. 그렇죠. 위성 정당으로 달았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라는 합법적 방식도 있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었던 민주주의 역사를 보시면 4.19 있었고 네. 뭐 5.18도 있었고요. 또 60항쟁도 있었고 네. 많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동학도 있었고 이게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함부로 권력을 쓰고 나라를 네. 어지럽히고 독선하게 되면 국민은 견제를 해야만 하고 그런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라는 방식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맹점 선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그 민주주의 이론에 나와요. 나오죠. 나와요. 네. 선거라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론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그 학자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한 그 연구도 상당히 있어요. 네. 중앙대학의 어느 교수더라 그분이 그 연구를 많이 했죠. 네. 그래갖고 여러분들 뭐 일각에서는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데 뭐 끌어내리면 헌정 중단이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예. 그게 선거라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매주 지지율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랬지 않습니까? 신경 제일 많이 쓰죠. 저 영국의 토리 총리 내려왔잖아요. 예. 지지율 낮아지니까. 예. 내려와. 이게 내각제는 반 총리가 사퇴하거든요. 30% 이하면은 내각제에서는 그 총리가 사퇴하면서 예. 내각제가 다 내각이 다 바뀌어요. 바뀌는. 예, 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예. 30% 왔다 갔다 했잖아요. 늘 그랬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봐야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안 만나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났다가 괜히 20% 되면 자기 그만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나자 그런 거야. 이게 산술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매우 낮은 지지율인데 상대도 낮은 지지율이 합치면 더 낮아지거든. 글쎄 말이야. 그러면 기시다도 그 계산을 해본 거죠. 이런 기시감이 드는데. 얘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치 위험하지 중간 선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뒤에 11월 뒤에 뭐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친한 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 또 우리 또 지금 우리 정진석 의원처럼 반미를 일삼고 말이죠. 지금 중간 선거 있는데 자꾸 네.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선수를 배치한다 뭐 이러면
미국하고 얘기가 됐다고 전 세계적으로 생각할 테니 바이든 정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한반도 긴장 위기 고조하고 지금 미국 상황도 이런데 자기 지지율도 낮은데 이래서 되겠어 하면 자기한테 리스크죠. 그래서 좀 토양이 하라고. 근데 계속 전술핵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아주 리스크고 일본 입장에서도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있으면 이런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도 늘 도어 스태핑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시고 월요일에 나와가지고 주말 잘 지내시기 화수 목금 다 날려버리 일을 하지 않겠다. 결코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한 목요일 좀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도어 스태핑 주말 잘 보내시라고. 보내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계속 놀자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께 상을 드렸는데 사실 더 있었어요. 아, 그런데 더 상이 있었는데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분들은 좀 탈락. 아, 조금 아쉽 뭐 배현진 의원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있었는데. 예. 그래서 뭐 최종 결합을 할 때 네. 조수진 대 배현진. 진진. 아, 만만치 않 양쪽이. 알겠습니다. 너무 좀 이렇게. 두 분이 질척거렸어요. 아, 예, 질척거려가지고 예. 너무 습기가 차네요. 이래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임세훈 소장님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약간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핑퐁을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예. 그리고 또 뭐 교수님하고 저하고 뭐 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좋은 사이도 아니고 뭐 그렇게 썩 뭐 이렇게 좋은 사이도 그럴 사이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이면에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 프레임 안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 친한 척 하잖아요. 공천 걸리면 나가서 바로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시장 왜 또 MPT 탈퇴까지 얘기하겠습니까? 나 이러다가 변방에서 잊혀진다? 나 큰 소리 쳐야만 된다? 그런 절박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뉴스 코멘터리에서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또 뭐 저 쇼츠도 그렇고 네. 제가 이번에 한 50만 가까이 했거든요. 5만 아니고요? 아이. 저 5천으로 봤는데 이상하다. 아 이게 진짛 조수진 의원급이네요. 촛불집회 뭐 몇만 안 나올 거야. 이거 똑같죠. 이런 막말 하셔도 됩니까? 알겠어요. 제가 비록 그 팔 한번 흔들면 100만 치는 우리 소장님이 안 계셔서 50만 쳤어요 정말? 40만 7만 정도 50만 가까이. 이야 대단하다. 네. 아 아니죠. 지금 뉴스 코멘터리에 쭉 나오는 분들이 게스트 대부분 100만 정도 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 이하는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아닙니다. 47만이 엄청나게 친 거예요. 아닙니다. 그동안의 제가. 잠재력을 우리가 이제 발굴한 거지 완전히.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만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뭐 준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아니요. 이제 약간 임세훈 소장님이 안 계신 김에 유영아 교수님에 대한 그간에 쌓였던 뭐 분노의 적폐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울의 소리와 제가 안 친하다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다음에 유영아 교수님하고도 안 친하다는 거 다음 주도 나오지? 예, 예. 그거는 제작진이 판단하는 거 그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추이를 봐서 서울의 소리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네.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별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남태우 배우님 너무 고맙습니다. 준비도 예. 많이 해주시고 예, 예, 고맙습니다. 정치 풍차 토크 아주 우리가 흥미롭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반미가 아니다 뉴욕 예. 그다음 메가드 장군의 라이방 이렇게 끼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그 노미네이터들 잘 이렇게 정확하게 네. 개인 감정 같은 건 듣지 마시고요. 뒷돈 받은 거 받지 마시고 잘 객관적으로 해서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요. 이 상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네. 왜냐하면 저 이 상을 정하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기서 한 명이 정치인이 이상해지면 완전히 상이 다른 상이 돼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밥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을 선정할 때만은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3부에 우리 남태우 배우님이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힐링을 드린 거 아니냐. 준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아까 임세훈 소장님 그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 오늘 특히 이제 오늘은 뭐 서영교 최고위원 인터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김봉신 대표의 여론조사가 제가 봤을 때는 압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국민이 90%가 넘는 그건 모든 세대,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70%가 넘는다. 이 영역이
정치가 해결해야 될 영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뽑고, 우리가 그래서 국회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당한테 국고부적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나가죠. 네. 이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내 팽개쳐져 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토요일 22일 날 5시에 전국 집중 집회가 열립니다.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나가시겠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결코 혼자 나가지 마시고 한 사람만 더 데리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활과 생명을 팽개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나가시면 또 우리 선글라스 끼신 남태우 배우님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말미 한 말씀 드리면 물가 위기와 안보 위기의 조장 세력은 누구인가? 맞습니다. 이걸 명백하게 생각하시고요. 네. 가장 중요한 얘기죠. 표현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 방귀라고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